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1,500만 대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지 36년 만인데요. 현대차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한 지 36년 만에 누적 1,5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최근 뉴욕주 윌리엄스빌에 위치한 딜러숍에서 1,500만 번째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986년 소형 세단 엑셀을 미국 시장에 선보인 지 36년 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은 모델은 올 12월까지 353만 대가 팔린 아반떼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나타와 산타페, 엑센트, 투싼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멈추지 않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지 판매를 시작한 아이오닉5는 올 들어서만 2만 대 넘게 판매됐고 코나 일렉트릭 역시 올 들어서만 9천 대 가까이 팔리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해 미국 시장에서 전동화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업계에선 판매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수출 역량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